범띠들 돈 많이 들어오네요. 범띠들이 솔직히 돈복들이 많아요. 그래요? 돈복들이 많은데 배포가 커요. 날리는 수도 같이 껴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직 상담소 보임의 박진우입니다. 2024년 청룡회가 밝았는데요. 여러분의 운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호랑이 띠인 분들에게 자세하게 총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청빙단입니다. 자, 사람마다 대운이 있다 없다. 이거 뭐알수 있습니까, 근데? 글쎄요, 철학하시는 분들은 오행으로 풀거나 사주풀이를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신데, 저희는 이게 손님이 오셨을 때 영적인 느낌으로 보여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성조운을 품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큰 기둥이 보입니다. 기둥, 대들보 그 기둥. 지금 똑같이 그 현실 세계를 보는데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그쵸, 그게 신점. 약간 영점. 증강현실이나 뭐. 그게 신점이에요. 영적으로 뭐가 느껴지고 보이는 거. 올해 호랑이띠 분들한테 좀 뭐가 보입니까? 솔직히 조금 이렇게 전 연령대를 놓고 봤을 때, 네. 51세 갑인생 범띠 분들. 네. 대박나실 거예요. 대박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호랑이띠, 범띠 총무는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길이 펼쳐진다. 근데 한 4월경이 되면서부터, 3월달까지는 준비 단계. 네네. 4월이 되면서부터 가는 곳곳마다 먹을 것이 쌓여 있고, 내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귀인의 손길이 닿을 것이고, 예. 하지만 여기서 무리한 투자를 한다거나, 네.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한다거나, 네. 좋은 운세만 믿고 너무 무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시는 거는 권하지는 않고, 예. 왜냐면 이거는 범띠 총 운세이지, 한 그러니까요. 개개인마다의 운세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7살, 98년생 범띠 어떻습니까, 올해? 27살 무인생 범띠들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죠. 이 무인생들이 아마 금전적으로 한석 3년 동안 굉장히 환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요. 올해는 한 우물을 파야 되는 시기이다. 비트코인만 계속해라. 아니지. 이분들이야말로 어떤 무리한 투자, 네.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얻는 돈, 예. 이런 거는 반드시 흩날리는 돈이 될 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현업에 충실해라. 일확천금을 노려야 되는 때는 따로 있어요. 나이 때는. 나이 때는? 네, 범띠에서. 범띠에서 따로 있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그러면 86년 39살 어때요? 39살 병인생 이 범띠의 운도 올해는 막힌 금전의 운이 풀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정월달과 2월달을 지나면서 이두 달을 잘 지내면 꽃이 피는 3월부터 네. 운세가 상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네네. 범띠들 돈 많이 들어오네요. 범띠들이 솔직히 돈복들이 많아요. 그래요? 돈복들이 많은데 배포가 커요. 날리는 수도 같이 껴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래요. 범띠들이 차근차근 좀 뭔가 계획을 갖고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한 대, 한 개, 한 단계 올라가시면 많은 부를 쌓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살짝 양념을 좀 쳤는데, 74년생 범띠, 51살. 제가 볼때이 51세 갑인생 분들이 올해 대박이 나는 띠라고 보여집니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또 흩날리기도 쉬워. 이 분들이 또안 좋은 게, 그럼 그 돈을 묶어놓으셔라. 묶어놔라. 묶어놓으셔라. 네. 그리고 안 좋은 거또 하나 수는 기관지나 혈관질환 쪽으로 좀안 좋은 수가 보이시고 예. 사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수를 조금 조심하시면서 가시면 올한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돈은 그냥 많이 들어온대요. 몸 생각해야 돼요. 담배 끊으시고, 네, 혈관, 기관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거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약속해요. 74년 51살 분들, 네, 주변에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62년생 한번 볼게요. 63살.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63세 이민생. 상반기까지 좀 외나무 타기 하듯이 불안한 수가 보이기는 네. 해요. 가도 땡볕 같은 길이고,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이만큼이 들어와야 하는데 성과가 그에 못 미치고, 이런 기운이 상반기까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4월부터는 이상하게 뜻하지 않은 도움으로 난관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4월에요? 분이에요. 4월에 오아시스 만납니다, 아, 여러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이민생 범띠들, 이분들이요, 엎치락뒤치락이 많아. 가는 길이.
근데 천성이 굉장히 착하시고 사람한테 베풀 줄도 알고 네. 막 이런 분들이기는 한데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네. 돈복도 많은데 돈도 많이 흩날리는 게 같이 껴있어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굴곡이 좀 세게 오나봐요. 굴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포들은 더 좋거든요. 약간 사인 코사인 그 그래프가 생각나는데 후웅 내려왔다 후 그래서 낭패수가 좀 같이 껴있어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올해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현재 하고 계시는 일에서 좀 중심을 잡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건 4월에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겁니다. 네, 그것만 그래서, 기억하세요. 50년생, 75세, 75살 상반기, 중반기까지 늘 같은 길 갔대. 그냥 네. 가는 길이. 그래서 외롭고 지치시는데 하반기부터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운이 따르시는 분이고 예. 또 하반기에는 천운이 따른대. 근데 이 천운이라는 거는 맨날 같은 자리인 것 같았는데 이 시기부터는 뭔가 순리대로 잘 풀리게 된다는 그런 느낌? 끝으로 우리 호랑이띠 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지금 약간 호랑이 흉내낸 거예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이 처음에는 상반기에는 잘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는 중반기 운이 되면서부터는 하시는 일에서 틀이 잘 잡혀 나가실 걸로 보이고 또 특히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좀 소갈이를 하셨던 분들은 그쪽으로 틀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그 시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랑이띠 여러분들 2024년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천부인당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마무리는 엉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엉! 미래 예측 상담소 보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